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가운 장맛비죠? 네, 아직 미국은 어저께도 날씨가 너무 짱짱 너무 더웠습니다. 30도 이상 웃도는 그런 정말 무더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워서 오늘은 간편한 콩국수, 결국은 짜가 콩국수.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재료가 없을 때는 근데 콩국수가 먹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런 믹스에다가 빨리 갈게요. 믹스에다가 우유랑 두부 반모 정도, 그다음에 국수 양에 따라서 조금 양은 달라지는 거는 눈대충으로 하셔도 맛은 절대 손색이 없어요. 두부가 많다, 뭐 우유가 적다 상관없이 두부 저는 반모 넣고요. 그다음에 우유 넣고 갈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볼에다가 국수 삶은 거 넣고 두부랑 우유만 갈아가지고 여기다 넣었어. 그래도 맛이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진짜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한번 해보고 나서 드셔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오이 넣고요. 앞에다 이렇게 깨소금 넣는데 이제 우유를 넣고 두부를 갈아서 이렇게 걸쭉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안에다가 넣는 게 소금이나 설탕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근데 저는 오늘 설탕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 오늘 후식은 블루베리 먹어볼게요. 네, 블루베리랑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크림치즈. 크림치즈 요거 이렇게 사이즈 커요. 네, 좀 이따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게말살 튀김. 그리고 국수는 조금 부족하면 다 먹을 거고요. 아싸 먹어야지. 자, 요거는 피클하고 네, 샐러리 좀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을 좀, 저는 설탕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은.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솔솔솔솔 뿌리는 걸로, 맞나?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침이, 벌써 침이 돌아요. 이렇게 해서, 잘 비벼서, 간단하게 먹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어요, 맛이. 그러니까, 물론 오리지널 맛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집에 재료가 없을 때, 콩이 없을 때,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이랑 같이, 여러분들 어떻게 비주얼, 진짜 이렇게 걸쭉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 콩국수, 나만의 콩국수. 콩국수 맛이야. 나만의 콩국수인데, 진짜 콩국수 맛 나는구나. 진짜 나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네, 맛있다. 맛있다. 요거는 피클. 이제 김치랑도 먹어도 맛있는데, 이제 김치가 없으니까 피클로 해서 먹을게요. 맛있다. 요거는 게맛살 튀김. 게맛살. 게살 튀김. 그래서 튀김옷을 짭조름하면서도 맛있어요. 이 겉에 허브가루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속이 보이세요? 먹고 싶었거든요. 샐러리.
그래서 이거는 샐러리에 섬유질이 많아서 이렇게 크게 한 입. 그리고 우유랑 두부 그것만. 그다음에 믹서에다 갈으실 때 견과류가 있으면 좀 좋아요. 자시나 호두나 이런 거 그럼 더 고소해요. 저는 없어가지고 그냥 깨소금 조금 넣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고소해요. 우유랑 두부랑, 그다음에 저는 좀 아까 설탕을 넣었는데 조금 더 뿌려도 될것 같아요. 소금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좀 이따 먹어야지. 이거. 그래서 원래 이 앞에 매운 소스랑, 그래, 매운 소스랑, 머스터드랑, 마요네즈가 있었는데, 굳이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먹을까요? 짭조름해요. 맛있다. 맥주 안주인데? 우선 국물.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이거 피클이에요. 오이 피클. 어느 것을 먹을까요? 띵동띵. 이제 보시면 허브 뿌려져 있는 게 보여요. 앞에는 제가 요플레 좀 뿌려봤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산. 아직은 비 소식이 없어요, 미국은. 비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어저께 차 안에 들어갔더니 찜질방에 들어온 느낌? 너무 더웠어요.
혼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후회 안 해요. 진짜 간단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막 언니 좀 식어요. 식는 건데? 그 앞에 그 오이. 먹었어. 맛있다. 이렇게 해서 김하자 하나. 느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담백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가는 음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